핑크. 네. 아, 다시 한번 여러분 에이핑크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와. 네. 아, 초리에 물 먹는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자, 물 좀 마신 다음에 뭐 천천히 하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와. 에이핑크도 물을 먹는군요. 물 한잔 하세요, 오빠. 네. 네, 제가요? 네. 네. 저는 아직 에이핑크처럼 무대에서 물 먹을 여유가 없어요. 네. 네, 물 마신 다음에 잠시 뒤에 정식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각자 인사하고, 소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할 것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물 다 마셨습니다. 네. 아, 다 마셨어요. 자, 네. 그러면 이거는? 네, 드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자, 고마워요. 네, 자, 일단 잘 놔두고, 네. 자.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에이핑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 네, 부탁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리더야 초롱이장부터 인사 해주시죠.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네, 에이핑크 리더 초롱입니다. 네, 저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메인 보컬 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스파클링 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나은 언니가 없는 관계로 하영입니다. 네. 어, 그래요. 아니, 손나영 양이 잘 안 보이네요, 정말. 네. 다른 스케줄 때문에 오늘 저희가 다섯 명만 오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해요. 합니다. 여러분, 네. 아쉬우시죠? 어느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무대하고 가겠습니다. 아, 그럼 되죠. 네. 네. 지금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요즘에 저희가 네. 굉장히 일본 앨범 활동 준비도 하고 있고요. 또 연말 네. 준비도 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보신 것 같이 많이 살도 빠지고. 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초롱이 형이 아주 고개를 푹 숙이네요. 아니, 살 빠졌다는데 왜 고개를 숙이세요? 아우. 딱 얘기해가지고 네, 네, 이쁘죠? 네, 그럼 됐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우짜 대한민국 페스티벌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네, 이 무대에 쓴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우짜 대한민국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예쁜 것 같고요. 네. 저희 에이핑크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과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짜 대한민국이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좋죠. 너무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에이핑크가 함께하면 더 큰 목소리를 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짜라고 외치면은 다 같이 대한민국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에이핑크와 함께 네, 하나, 둘, 셋. 우짜. 힘이 느껴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에이핑크 여러분들은 웃음 기부 챌린지 미션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안 네. 하셨으면 지금 당장 참여해도 됩니다. 지금 한번 환하게 웃어볼까요? 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저희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네. 환하게. 환하게.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우와! 지금, 네. 와, 여기서 어떤 멤버가 가장, 웃음의 그 미소가 뛰어날까요? 네, 꼬미 형이. 꼬미! 네, 평소에. 스파클링. 그럼요. 네, 스파클링이라는 별명만큼 평소에 네. 호탕하게 웃기로 유명하거든요, 저희. 한번 웃어주세요. 네, 스마일 꼬미. 하나, 둘, 셋. 진짜. 아, 순간 저희 어머니 오신 줄 알았어요. 네. 아, 네. 네. 꼬미.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희야, 우리 에이핑크의 네. 환한 미소를 봤는데 어때요? 에이핑크의 미소 정말 아름답습니다.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 눈빛에 지금 거짓말이 가득한데. 아닙니다. 정말 네. 너무 예쁘셔서 아까 깜짝 놀랐어요. 사실 되게 길에서 보고. 네. 네. 아, 그래요. 다들 뭐한 짓이에요? 네, 서로. 네, 서로 이쁘다고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다 이뻐요. 네, 오빠도 멋있으세요. 웃으시는 모습. 오늘 저 여기서 상 받았거든요. 네, 그래도 들었어요. 어떤 상이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을
높게 만드는 100위 중에서 제가 선정이 돼서 상을 받았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수상 소감으로 그 영광을 우리 팬더분들과 함께 나누겠다. 와, 네, 하긴 네, 우리 팬더가 없었으면 에이핑크도 없었고 맞아요. 네, 저도 없어요. 네,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부터 에이핑크도 좋은 소식 있지 않나요, 지휘야? 네, 있죠. 에이핑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네. 아, 진짜요? 진짜요? 에이핑크 역시 대한민국 웃기한 백인의 당당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에이핑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이핑크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들이 중국에서 직접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네. 시상을 주실 특별한 두 분 나와주시죠.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통역을 위해서 우리 박은주 씨도 함께 네, 나오고 계십니다. 네. 네, 진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大家好，我是来自北京的北京阳光春天国际文化有限公司董事长吴仁子。今天能够参加这样的大型的活动和颁奖仪式，特别是给 A핑 颁奖典礼，我感到很荣幸。안녕하세요，저는 북경 양광 춘천 문화유한회사에서 온 동사장 오인자라고 합니다. 이런 큰 성대한 우짜 대한민국 스타 페스티벌에서 에이핑크한테 수상을 하게 되어서 엄청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我是代表中国的唯一的中国的演出经济公司，希望校霸大韩民国的活动发展到中国以及全世界，祝校霸大韩民国活动和颁奖仪式圆满成功，谢谢大家。 우짜 대한민국 이렇게 성대한 행사가 세계 뛰어넘어서 차이나 이외 전 세계 퍼져나가면서 모든 행사가 원만하게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학지원 거기로 에이핑크가 네, 단체로 네. 상을 받습니다. 바로 우짜 차이나 함께하고 있죠. 네, 우짜 대한민국, 네, 에이핑크, 네. 자, 대표로 초록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념 촬영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다시 모여서. 네. 자,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뒤로 갈까요? 이 카메라에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조금만 뒤로. 네, 스톱.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촬영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너무나 행복하죠. 잠깐만, 그냥 가지 말고. 자, 우리 잠깐만, 뒤를 돌아서 이 영광 우리 팬다도 함께 간직해야죠. 네, 사진. 팬다 함께 같이. 네, 언제 우리가 또 남겨요. 우리 팬다 함께 같이. 네, 뒤를 백으로. 네. 자, 같이. 네, 사진 한 번 네, 부탁드릴까요? 네, 다시 한 번 우리, 네, 우리 팬들과 함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같이. 네, 이어서 네 함께 붙어서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우짜 팬다. 네, 자 함께 오늘 기분 좋은데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짜 하나, 둘, 셋, 팬다. 우짜,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네 잘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에이핑크, 네, 자 수상 소감을 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멤버들은 몰랐을 거예요. 네. 네. 정말 깜짝 놀란. 그렇죠? 네. 네. 몰랐죠? 네, 진짜 몰랐어요. 노래만 부르러 온 줄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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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영 그냥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네. 아, 그래요. 정말. 역시. 대한민국을. 네, 대한민국 웃게 만드는 네. 백인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요? 네. 제가 정말 그래요? 네. 네.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수상 소감. 네. 네, 막내가 할까요? 네,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웃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상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말도 예쁘게 잘하시네요. 네. 네, 앞으로 에이핑크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앞으로도 저희 에이핑크 우리 팬 여러분들과 대중 여러분들께 웃음을 줄 수 있는 즐거운 노래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들의 무대를 보면은 웃기시어도 웃음이 나오고, 네, 가만히 있어도 미소를 머금게 하죠. 네, 지금부터 에이핑크가 여러분에게 웃음과 미소를 계속 전달할 무대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음 무대는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네. 네, 웃음을 드려야 하는데 다음 곡이 발라드예요. 아, 발라드는 가도 미소가. 아, 그럼요. 네. 네.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예쁜 무대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무대 계속 함께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트로피와 상패를 잠깐만 네, 또 이게 무대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우리가 안 가져갈 테니까 우리 잠깐 스텝이 네. 이거 안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에이핑크 거니까 네, 잘 제가 잘 보관을 했다가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행복한 날. 네, 계속 에이핑크의 무대 여러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한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인사. 네. 네, 오늘 아까 전에 저 여기 나오는 그 영상 보고도 괜히 울컥하기도 했었거든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고 해서 많은 국민분들이 웃음을 잃어가는 게 아닐까 걱정스럽긴 했는데 이런 좋은 취지의 자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이 웃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에이핑크의 노래 함께 이어가시고요. 네. 네, 지금부터 에이핑크의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 줄 거죠? 에이핑크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그럼 다음 곡 시크릿 들려드릴게요.